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드리시면서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의 위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힘들었던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모여서 혹은 혼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 가득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규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그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까지 잘 억제하게 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교회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분 대면하지 못해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온라인으로 계시지만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지금 또 올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 줄 알고 있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 또 그 등교하긴 하지만은 또 이제 교대로 등교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도 더 심각해진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갇혀있다 보니까 피차 간에 스트레스 지수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 사랑으로 온전히 잘 돌보고 또 화목한 가정 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추후 공지 시까지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홈페이지 및 유튜브 녹화 실황을 실시간으로 전개를 하고요.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청년 예배는 오후 2시부터 녹화 실황을 실시간으로 전개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오후 7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일 때는 대면일 때는 좀 저희들이 기도도 충분하게 하고 했는데, 또 이제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또 시간도 좀 단축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되시면 또 어디에 계시든지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에서 전체 문자를 또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수요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6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헌금에 관한 안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2개월간 진행을 했는데요. 통독하신 분들은 가장님과 교우 사역자에게 성명과 몇 도 가셨는지 알려주시면 추후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자 신방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중직자 신방은 또 조심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사랑방 비대면 모임 안내입니다. 이제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비대면으로 갈 수 없어서, 또 그런 대면할 수 없어서 모임을 또 진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라도 또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는 줌 사용법에 관한 동영상을 배포합니다. 주일에요. 또 그 주간에는 교우장과 마을장 1차 모임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줌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서로 간 익혀가기도 하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또 한 주간 교구장과 마을장 모임을 1차로 가지게 되고요. 9월 27일 주간에는 마을장과 가장 2차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평신도 아카데미 강의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온라인 강의로 성도님들과 만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사랑방 가장 또는 교구장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에 대한 또 일정에 대한 일정은 추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정리되어지고 또 대면 예배로 진행될 때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육자 휴가는 오홍숙 전사님과 김미라 전사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육자들 휴가 기간에 기프티콘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교육자들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또 많이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마 이제 교육자 몇 명 안 남았는데 또 잘 쉬고 쉴 수 있도록 이모티콘도 보내주시고 기프티콘도 보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자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 머물러 있고 또 가족들과 보내는데 힘없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지난 주간이죠, 우리 진길창 목사님 가정에 우리 등남이 아이가 출산했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제가 또 우리 교회 학교 광고를 좀 드리면 제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 학교 교사 교육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 유치부, 유아부, 또 초등 1, 2, 3부, 유년 영어부 또 이렇게 중고등부는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매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 있는데 해당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삿교회 주일학교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꼭 해주는 게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이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거 만드느라고 수고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조금 더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힘이 나고 또 어린아이들도 큰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육자들의 그 영상 편집 기술과 또 준비하는 이 내용들, 컨텐츠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수준이 높고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또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간들도 지나가겠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성도들의 인내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경제적인 상황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 떨어지고 연약한 자들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도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일조와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각자의 목적에 맞게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의 전 고백인 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데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데에 그리고 여러 명을 살리는 데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고 경제적인 곤핍으로 인해서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드리오니 그 또한 귀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야 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말라. 좀 무섭죠. 제목을 여러 번 고민하다가 오늘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얘기의 오늘 스토리의 진행은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늠하다가 잡혔던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청년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의 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또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까지 정의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장 12절 보면 여기도 에고 에이미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글에도 의미가 잘 전달되지 있지만 논문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거할 수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그 빛과 어둠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할 때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 그때 그 사람의 말에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의지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믿는다라는 용례를 두 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따라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양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보고 또 배부른 까닭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또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뭐라고요? 율법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종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애굽의 종도 되어봤고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지금은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로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물리적인 것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자유함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함께 보는 것이 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보는 부분들은
마귀는 누구인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사탄의 역할들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유념해야 되는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 노출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나오다 보면, 서로 만나다 보면 얼굴 안에서 은혜를 받고 얼굴 안에서 찔림을 받고 얼굴 안에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거룩해 보일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과 눈을 마주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찔림을 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이나 사랑방 나눔이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할 때에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 받기도 하고 도전 받기도 하고 내 삶이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소외되어져 있고 예배라고 하는 것도 개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누구의 먹잇감이 될까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 누군가는 나를 잡아줄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표정 하나 보고 안색을 보고도 너 이번 주 말씀 안 드렸지, 기도 안 했지, 너 예배 안 드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의 그러한 모습을 중간에 잡아주든지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노리고 있고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대적자이기도 한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오른쪽에 대적하는 자가 서 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의미 자체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원수, 대적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어로는 사탄이에요. 히브리어로 사탄, 또 헬라어도 보면 그 의미 그대로 가져와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단어의 어떤 의미를 보면 디아볼로스 이렇게 됩니다. 동일하게 구약에 있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와서 번역되어질 때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한글 성경에는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거죠. 마귀나 사탄이나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대적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고 우리의 대적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섰다 그러면 오늘 누구의 오른편에도 서 있을까요? 우리의 오른편에도 서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맞은편에 서서 우리의 허점을 늘 노리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충동하기도 하죠. 다윗이 왕 말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왕국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타이밍에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굴 충동해요? 다윗을 충동합니다. 사탄은 충동하는 자예요. 언제냐 그러면 다윗이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성취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려야 될 타이밍에 사탄의 마음에,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여 이러지 마십시오. 모든 백성이 왕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 인원을 왜 계수해 봅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백성을 이끌고 있고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때 요압이 이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다 계수하지 않습니다. 몇 지파를 빼고 계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죠. 사탄은 아주 신앙의 변두리에 있고 저 끝에 머리에 있는 사람을 충동하는 게 아니라 가장 리더십, 헤드십에 있는 다윗을 충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 사탄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뭐냐 그러면 리더십 하나 무너뜨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 대상은 리더십, 헤드십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빈틈을 사탄은 언제든지 내 맞은편에 서서 내 오른편에 서서 나를 삼키기 위해서 나를 충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섰고 사탄도 섰습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그러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욥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랬을 때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래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허락해요 안 해요? 하나님 얄궂게 또 허락하세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다 가져가도 되는데 욥의 목숨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 1장과 2장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난 이후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기의 큰 맥락은 사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잘 이기면 갑절로 복받는다, 이건 그 지엽적인 부분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욥의 큰 맥락은 하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지혜는, 참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탄의 능력인 겁니다. 사탄이 욥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고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하는지 보이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하나님에게서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참소하고 모함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기도 했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에게조차도 덤비는 것이 사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도전했던 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는 훨씬 수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육신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재간이 1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가장 교활한,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뱀은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부정적 의미로 접근하니까 가장 교활하고 간교한 거예요. 그걸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뱀입니다. 그러고 보면 뱀하고 아담과 하와는 친했겠죠. 뱀하고 사람하고는 친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혐오스러운 동물이 와서 이야기하면 대화는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아끼는 애완견, 강아지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겠어요. 놀라긴 하겠지만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악어가 와서 얘기한다 그러면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뱀은 사람하고 관계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 뱀을 통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접근해서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초기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마지막에도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실 그 시점에도 지나가는 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약 올리는 거, 조롱하는 거, 이 모든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럼 이걸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평소의 언어 습관, 내 마음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쭉 함께 보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 그러면 아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이 있죠. 우리는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 그럽니다.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죠.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공유되지 않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러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속성입니다. 그러면 그 공유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가운데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아, 미혹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충동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여러분 유사복음들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도 많고 유사복음도 많습니다.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는 명목상으로도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초단 총회에서 또 교단적으로 이렇게 이 무리는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라고 규정하면 우리는 쉽게 아 이게 이단이구나 사이비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 아닌 걸 외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에 이단을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이비를 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계 많은 강단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교단을 졸업한 목회자들이 복음 아닌 유사복음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단이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병폐를 낳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고 성도들이 명철하고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비복음적인 설교를 한다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와 논쟁을 하고 이것이 비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무조건 아멘에서는 되는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궁금한 것은 묻기도 하고 또 논쟁하기도 하고 또는 같이 풀어가면서 아 목사님 이건 궁금합니다. 이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말했지만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공동체에 화목을 깨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아멘으로 순종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외쳐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복음 안에서 그런지 아니한지 베리아교회 성도들처럼 늘 물어보고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책임은 목회자에게도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항상 모든 말에 아멘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닌 곳에는 손을 들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듣다가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같이 앉아서 말씀 펴고 함께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제 설교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도 이 설교 여러분들이 6개월, 1년만 길들여지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능통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알아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모르는데 경외가 되어집니까?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데 존경이 되어지고 사랑스러워집니까? 알아야 존경이 되어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교회 출입하지 못하지만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늘 통독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결국 어떤 자들이에요? 결국 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을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갔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누구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마귀고 사탄입니다. 70인을 전도하고 났더니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느니라. 예수님 하신 얘기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것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당한 능력이에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처음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전에 그 사회 가던 그 삼일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우리 동료 목사님과 함께 5층 교육자실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모녀가 그 로비에 5층에서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 로비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어머니께서 그 동료 목사님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동료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택배 물건 찾겠다고 집에 가 있었는데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녀랑 목사님이랑.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딸 안에 하나님 있는데 자꾸 무슨 음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느낌만 봐도 아, 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좀 선배니까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라. 굳이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얹고 그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이 자매가 널뛰기 시작한 겁니다. 널뛰기 시작한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기도받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 이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붙들고 그 어머니도 자매를 붙들고 제재를 하는데 10분 정도 기도를 거기서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나중에 다리 힘이 풀려서 푹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그 자매를 끌고 소파에 앉히고 난 이후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안에 한 3명이라 그래야 됩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너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제발 성경 말씀 읽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의 믿음의 실력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그 영향력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귀신은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 안에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사탄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귀신이 두려울 때는 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귀신은 확실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대적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늘 주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이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도대체 어디에서 지내고 있으십니까? 늘 주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늘 그러한 자리를 찾으시길 바라고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기도회에 많이들 동참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 수요기도회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 보면 접속자 수가 나와요.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구소동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1,400명의 성도님들이 다 흩어져서 계신 거예요. 같이 모여서 접속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접속자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의 온라인 예배든지 여러분이 예배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사탄은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충동하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오른편에, 우리의 맞은편에 나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끊는 길은 예배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늘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도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밀가루로 다려고 요구했는데 누가 허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을 늘 연결하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대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가운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사탄과 지금 대면하는 인물들이 누구예요? 욥이었고요, 다윗이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고, 예수님이었고, 제자들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저기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 가운데에 사탄이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그 값을 얼마를 속이고 난 이후에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을 속인 죄로 심판을 받아요. 이 마음을 누가 속이겠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통치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지배권 가운데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술을 많이 먹어보면, 술이 충만하고 나면, 술이 취하고 나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주관해요? 술이 우리를 주관해요. 그러면 내가 두들겨 맞아도 안 아프고 막 그럴 때 만취되었을 때는 차에 깔려 죽어도 안 아플 거예요. 감각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사실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유사복음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어질 때 제가 유사복음에 대한 그런 위험성들도 이야기하고 또 대안도 이야기하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그 유사복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막 베스트셀러로 그 기독교 서점에도 가보면 팔려나가는 책들 있죠. 왕의 제정이라든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좀 충격받을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내용들은 사람들을 딱 미혹하기 좋고 80년대 부흥사들보다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내가 재정관리를 잘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내가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 따라가지만 그 성경 해석 자체가 틀렸어요. 성경의 본문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신진화론도 그렇고 이미 많은 지식층들이 유신진화론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유사복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이외에는 우리 교육자들 이외에서 다른 데서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이삭교회의 어떤 폐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어디 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육자 안에서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라도 남 모르게 다른 데 외부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이들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잘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눈을 감아주는 것이 그를 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진실된 복음 안에 건강한 복음 안에 우리 이삭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여러분 사탄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수호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신사도주의들 아주 위험해요. 신앙은 보수적인 게 제일 좋습니다. 신앙은 보수적인 게 제일 좋아요. 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것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것은 바벨론의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속성을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죠.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는 섬나라였습니다. 이 섬나라였던 두로가 육지와 연결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교만이 결국 알렉산더를 환하게 해서 알렉산더가 700-800m 되는 그 바다를 뚝을 만들어서 육지로 침공해 들어가서 멸망시킨 것이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에 아주 능했고 부를 가졌던 민족이었죠. 그래서 두로에 대한 이야기할 때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에스겔서 28장 가보면 두로의 교만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데 이것이 꼭 그룹과 천사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천사였는데 여호와의 동산에 왕래했던 너였는데 너의 아름다움에 너의 교만함에 내가 무너졌다. 이걸 어디에 비유하는 거예요? 두로의 교만에다가 이 그룹의 천사의 교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자예요. 그 쭉 정리해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충동하고 어둠의 주관자고 시험하는 자, 조롱하는 자, 미혹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자,
삼킬 자를 찾는 자, 교만한 자예요. 계시록 보면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짐승은, 사탄은 결국 누구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누구와 싸워요? 하나님과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데, 그들과 싸워서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이겨져요. 그들이 이깁니다. 육체적으로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어지지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로 그 싸움에서 이겨내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등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속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모르는 것은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8장에서 그 긴 구절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나에 대해서 알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나면 그때에서야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기억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에도 가보면 성전 청결 사건을 했을 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예수님 하신 이야기를 다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변인들이 표적과 기사 때문에만 듣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인자가 죽고 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경륜을 마치고 나면 그때 부활의 때에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지만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자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냐 그러면, 왜 예수를 믿을 수 없냐 그러면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향권 안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는 절대로 우리 죄 가운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앞에서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우리 처음에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이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안 죽는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 아니 우리는 안 죽어.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는 것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먹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함은 들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은 듣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정욕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양심을 자꾸 찌르시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가? 그러면 그 불편한 요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그럼 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지금 온라인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아, 지금 내가 이때에 말씀을 봐야 되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대로 하는 것을 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PPT에 좀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죠. 짧게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늘 못한 거는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에 거하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다른 복음, 유사 복음으로 유혹하며 끊임없이 방법을 모색한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사탄이 어느 곳으로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도록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탄과 직면했던 이들을 기억하라. 욥, 다윗,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님 제자들. 나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 여기 한 주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가는 겁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거하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구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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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장기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로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욱 조심스러운 것은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사탄의 그런 꾀임과 유혹과 충동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위험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주중 일주일의 삶을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이 곤고하든지 어렵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 알고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안에 온전히 가물이 내서 사탄의 먹잇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에 아픔으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관계로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각자의 모양대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강건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진리를 모르는 이에게 온전히 진리를 전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